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수호서재에서 출간된 가오르 고팔 다스라는 수도승의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이라는 에세이 한 권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작가분의 강연 영상은 현재 누적 조회수 10억 뷰가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주변을 보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느낌이 든다면 삶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온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실 거죠? 행복의 비밀. 우리는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언제나 궁금해한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 하나의 관점이 있다. 결혼한 지 60년 된 여인이 있었다. 여든이 넘었지만 옷차림과 행동에서 단정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돌봐줄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그녀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영원히 집을 떠나는 날에도 그녀는 단아하게 차려입고서 문을 나섰다. 요양원에 도착한 후 그녀는 방이 준비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 로비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만 했다. 마침내 요양원 매니저가 그녀를 방까지 안내하면서 도중에 그녀에게 앞으로 그녀가 생활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작은 공간에 대해 눈에 보이듯 설명해 주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방금 새 강아지를 선물 받은 8살짜리 아이처럼 열정적으로 말했다. 매니저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부인, 우리는 아직 그 방을 구경도 못했는걸요. 일단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지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나의 기쁨은 그 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가 그 방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는 가구 배치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내 방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남은 생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리는 결정이에요. 당신도 알겠지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미리 선택하는 힘이에요. 매니저가 놀라서 귀를 기울이는 동안 여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집중하면서 내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며 보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부위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눈을 뜰 수 있는 한 나는 오늘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행복한 기억들에 내 생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매니저는 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와 절망으로 가득한 노 부인의 긍정적인 태도에 놀랐다. 삶에서 문제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분노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평화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미움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다. 부정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평은 자동이다. 감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자기 안에 상처 마주하기. 두 사람이 언쟁을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방 안에서 즉각적으로 탁한 에너지가 느껴질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감도는 적막감으로 인해 귀가 먹먹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의 단절도 이와 비슷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운전을 하면서 해리가 침묵을 지키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를 기분 상하게 했나?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행동 중 하나이다. 그렇게 2분쯤 흐르자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로 마음먹었다. 이 차는 어디서 구입했나요? 화제를 좀 더 그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바꾸려는 의도였다. 해리는 공통점을 찾으려는 나의 노력을 고맙게 여기고 따라와 주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와 나누기를 여전히 불편해했다. 먼저 벤츠를 팔고 나서 차를 사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처음 몇 주 동안은 어디를 가든 택시를 탔습니다. 어느 날 주우비치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중 택시가 렉서스 전시장 바로 앞 신호등에 멈춰 섰어요. 이 차를 본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광이 나도록 잘 닦인 유리 안에서 이 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기운을 냈다. 내가 거들었다. 이 차는 당신이 무척 아끼는 소장품인 것 같군요. 그는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차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건은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이 계기판의 세세한 측정값들을 보세요. 흰색 인조가죽 시트에 꼼꼼한 바늘땀과 핸들의 촉감도 0에서 시속 100km까지 순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그 순간 해리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우리의 안전벨트가 팽팽히 조여지고 나는 그가 핸들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생각에 몰두해 있느라 앞쪽의 차들이 길게 들어선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차들이 왜 밀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미안해하며 도로 앞쪽을 내다보았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은 괜찮나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해리는 당황해서 계속 도로 상황을 살폈지만 교통체증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네, 저는 괜찮지만 많이 놀랐어요. 이곳에선 이렇게 차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는 실망한 목소리였다. 비록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지만 뭄바이는 여전히 인도 교통사고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수가 런던과 비슷한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배가 넘는다. 차들은 정지신호를 무시하며 내달리고 막힌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나아가려는 온갖 시도를 일삼기 때문에 당연히 난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렉서스 안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동료 수행자에게 회의에 늦을 것 같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린 차들 사이에 갇혔네요. 내가 말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끊임없이 울려대는 차들의 경적 소리 위로 내 말이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다. 맞아요. 새 차를 타고도 꼼짝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지는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갇혀버렸어요. 해리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나는 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는 애지중지하는 소장품의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치듯이 말했다. 내 앞에 있는 차들 잘못인가요? 그들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도로를 충분히 넓히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내가 도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다 내 잘못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차를 잘못 산 걸까요? 오토바이를 샀어야만 했을까요? 오토바이를 사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나에게 말하지 않는 무슨 일인가가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외면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전석 옆 유리창에 비친 그의 슬픈 눈에서 쓸쓸한 눈물 몇 방울이 떠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죄송해요. 대체 왜 이런 기분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사방이 막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은 왜 막힌 기분이 드나요? 내가 공감을 표시하며 물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바쁘기 때문에 내 모든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이 차 안에 꽤 오래 갇혀 있을 것 같고, 둘째로 당신은 내 인생에서 맛본 최고의 산바르를 먹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는 실크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싱긋 웃었다.
내가 자신의 기분을 풀어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는 그들의 슬픈 에너지에 함께 빠지기 쉽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런 대화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당신이 편한 데서부터요. 나는 들을 준비가 됐어요. 내가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해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보만이 렉서스를 몰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 바보인가 봐요. 나는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늘 들어요. 그는 내게 털어놓으려는 잃어버린 과거를 응시하듯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뭄바이 공대에서 시작되었어요. 나는 애초에 그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싫다는 대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공학은 돈이 있는 곳이야. 공대에 들어가면 인생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하셨어요. 내가 이의라도 제기하면 부모님은 자신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앞쪽에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잘못된 신호였다. 우리는 여전히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었다. 그가 계속했다. 부모님이 나를 통해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버지는 공장에 새로 도입된 옷감 짜는 기계에 최신식 소프트웨어에 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학을 전공하고 그 공장에 취직해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단숨에 해결하는 슈퍼 영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아니지만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에 갔잖아요. 하버드는 나로서는 일종의 반항이었어요. 해리가 재빨리 내 말을 끊었다. 그는 다시 길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도망쳐야만 했어요.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미국으로 달아난 거예요. 터무니없게 들리는 건 알지만 하버드 경영학 석사 과정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도망가려고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엉뚱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버드가 해결책이 됐나요? 불행히도 아니었어요. 경영학 과정을 이수했지만 나의 천직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좋았던 것은 랄리타, 아니 릴리를 만난 일이었어요. 랄리타 친구들은 그곳에서 그녀를 릴리라고 부르곤 했어요. 우리 둘 다 남인도인이어서 금방 마음이 통했어요.
이 차에 비할 바 없이 그녀와는 분명히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어요. 나는 또한 그녀가 의학을 공부하고 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에 매료되었어요. 어쩌면 가끔은 그녀에게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자신도 의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나는 의학을 공부할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둔 채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 인도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느라 그는 기운을 다 쓰고 있었지만 나는 중단시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굉장했어요. 아니, 시작은 정말 놀라웠어요. 랄리타는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해 대형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고 나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에 스카우트 되었어요. 회사는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억대 연봉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꽤 빨리 승진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묻곤 해요. 우리 두 사람이 직장에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긴 근무 시간이 우리의 관계를 빠르게 악화시켰어요. 우리는 아이를 키울 시간은커녕 서로를 위한 시간도 거의 없어요. 랄리타가 집에서 몇 마디라도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녀의 가시돋친 말들이 얼마나 내 가슴을 찌르는지 그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당연히 결혼 문제로 이어져요. 며칠 전에는 너무 열을 받은 나머지 그녀는 이혼을 원한다고 소리쳤어요. 인생나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가 한 여성에게 물었다.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모두가 귀를 모으고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얼굴에 완전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에 분명히 예 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가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대답하자 그와 주변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요,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당황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 행복이 다른 사람, 사물 또는 상황에 의존해 있다면 그 대상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외출을 하든 집에 혼자 있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행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독신일 때도 행복했어요. 그런 삶도 즐겼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쉬워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나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집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 닿는 모든 일을 해요.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남편을 자유롭게 하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모두의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여성의 말에서 나는 많은 영감을 받는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게 결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해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아파트에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며 보내던 바다가 지금은 더위에 시달려 희미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토록 순수하게 시작된 사랑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증발할 수 있을까요? 우습게 들리겠지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한 집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나 정도의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세상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가 정말로 솔직하게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하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자아는 이처럼 타인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인정한다. 그는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나는 느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겉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이 겉에 가지고 있는 것이 속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역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종종 가장 적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은 터득했지만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나의 영적 스승 중 한 명인 사트 친한단 스와미가 나에게 들려준 아름다운 비유가 있다. 인생나무라고 불리는 비유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것의 뿌리이다. 나무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뿌리이고 두 번째는 둥치이며 세 번째는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다.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나무는 폭풍, 태풍 등
어떤 강한 바람에도 튼튼하게 서 있다. 하지만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뿌리는 우리의 영성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의 성취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우리가 가진 장치들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우리의 재산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의 추종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우리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뿌리, 즉 우리의 영적 성장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해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듣고 이해해주는 것이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자동차 바퀴는 몇 미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적어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문제로부터 자유. 웃음 뒤에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개인적인 투쟁을 겪고 있다. 모두가 자신만의 개인적인 압박감이 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 일을 하는 사람은 마감 시한에 대한 압박감, 또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 대출금, 각종 청구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 일화를 들려준다.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전에 내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입국 심사관인 인도 출신의 나이 든 관리가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이곳에 왔소? 나는 강연을 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이오? 나는 약 2주 동안 머물 것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겠소? 하고 물었다. 내가 그러라고 했더니 그가 대뜸 물었다. 당신은 결혼했소? 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인도인이잖아요. 내가 입은 옷을 보세요. 나는 수도승이에요. 그러자 그는 얼버무렸다. 혹시나 해서 확인했을 뿐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소? 내가 다시 그러라고 말하자 그는 질문했다. 당신은 혹시 인생에서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소? 그는 내 허를 찔렀다고 내심 즐거운 표정이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다고 느끼진 않는가 말이오? 내가 말했다. 물론 있지요. 그는 그것이 무엇이오? 하고 신이 나서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 삶에는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는 내 뜻밖의 대답을 무척 좋아했다. 내 여권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고는 내가 문을 지나갈 때 내 삭발한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축복까지 내려주었다. 그는 말했다.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살아가기를. 인생에서 어떤 문제도 겪지 않게 되기를. 하지만 문을 다 통과한 후 나는 몸을 돌려 그에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내가 수도승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문제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없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경쟁과 압박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이든 독신이든 기혼 남성이든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이든 수도승이든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겪고 있다. 모두가 개인적인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다. 단지 겉모습만 다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불안해한다면 정상이다. 당신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실망하고 있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정상이다. 당신의 물리적 공간에서든 집에서든 혹은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든 사람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밀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정서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분이라면 정상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는 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우리 저마다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일부이다.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보탤 이유가 없다. 이미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감정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지각 있는 인간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의 로봇이 아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끼워진 실리콘 칩이 아니다.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나는 친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공원 맞은편에 거대한 남자 조각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 조각상은 셔츠도 입지 않은 채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복근과 근육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상 바로 옆에 벤치가 하나 있었다. 그 벤치에 셔츠를 벗은 실제 사람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여름이라서 날이 뜨거웠다. 그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조각상과 마찬가지로 근육질의 남자였다. 나는 그 둘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조각상은 그대로 정지해 있었는데 벤치에 앉은 남자는
절망적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손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말할 수 없이 슬퍼 보였다. 정말로 깊은 슬픔이 전해졌고 그에게 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나는 그 미국인을 알지 못했다. 무작정 가서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어떻게든 그를 위로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여기 한 남성 조각상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 남자가 있다. 둘 다 셔츠를 입지 않았다. 둘 다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가슴이 무너졌을 것이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직장을 잃었을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말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일단 생명이 끝나면 화장장의 불조차 느낄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누군가의 모욕에 상처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이다. 그리고 고통이 끝난 후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늘 말한다. 치유는 고통을 겪을 때 시작된다. 진정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치유 과정의 일부이다. 고통을 통과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하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또한 치유의 일부이다. 가까운 사람이 마음속 고민을 우리와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해리가 그의 내적 혼란에 대해 고백할 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수도승으로서 받은 훈련을 기억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100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다. 듣는 양과 말하는 양은 그것에 비례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을 원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들어주고 이해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던 초창기 시절을 나는 기억한다. 그 당시 나는 젊고 열정적이며 활기 넘치는 수도승이었다. 새롭게 발견한 목적의식으로 무장하고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생각이 강했다. 그 미숙했던 시기에 나는 해결책이 떠오르자마자 돌진하곤 했다. 사람들은 상대가 진실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한 그가 가진 지식에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실 인간의 상황과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공감 능력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귀를 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경청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과 똑같이 필수적이다. 이번에는 해리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작정이다. 나는 차량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어 기뻤고 내 생각도 분명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말했다. 해리,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유감입니다. 나를 믿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해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삶을 완전히 망치지 않고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40살이 돼가고 있어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는 라이프 코치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문장이다. 가우르 고팔다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된 결과가 뒤따를 것 같은 마법의 주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양처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수 있다. 삶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 판매원은 구입 가능한 모든 제품을 보여주면서 각 품목의 장단점을 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자신의 몫이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갖고 있던 물도 이틀 전에 바닥이 났다. 물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남자는 완전히 지쳤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행운의 표식을 찾아 계속해서 걸었다. 문득 멀리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신기루일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냥 환영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오두막이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지친 몸을 끌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라도 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두막은 비어 있었고 꽤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오두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의 심장이 뛰었다. 손으로 물을 퍼올리는 수동 펌프였다. 드디어 물을 구할 수 있게 된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곧바로 펌프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다. 더 힘껏 시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아무리 해도 물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기운을 다 허비한 그는 지쳐서 포기했다. 목이 말라 오늘 죽을지도 몰라 하고 좌절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희망의 빛이 보였다. 오두막 한구석에 놓인 병을 발견한 것이다. 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증발을 방치하기 위해 마개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병의 마개를 뽑았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려는 찰나 병에 붙어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있었다. 이 물을 사용해 펌프를 작동시키시오. 끝나면 병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제 그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쪽지에 적힌 지시를 따르고 펌프에 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물을 마실 것인가? 펌프에 물을 부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 지시가 옳을 수도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물병의 물을 그냥 마실 것인가? 쪽지의 메시지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보게 될 마지막 물을 쏟아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오직 두 가지 선택만 있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쨌든 당신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두려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 그 남자는 실로에 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떨리는 손으로 펌프에 물을 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한 후에 펌프질을 시작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을 마음껏 마시며 갈증을 풀었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것이다. 기분이 한결 나아진 그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다가 연필과 그 지역의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는 그가 아직 마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의 여행을 위해 수통에 물을 가득 담았다. 쪽지에 적힌 지시에 따라 병에도 물을 채우고 마개를 다시 막았다. 그리고 오두막을 떠나기 전에 쪽지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 말을 믿으세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처럼 선택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여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이다.